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잘 될 것만 같고 평화가 오면 우리 안에 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또 목이 곧고 교만해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가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가야만 정신을 차립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해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요청을 거부하지를 못하십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님들이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만들어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의 악순환인가 은혜의 악순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잘해주면 또다시 반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도 참 괴로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줄 수도 없고 또 야단만 칠 수도 없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고뇌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공사와 불타는 성전을 재건한 후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다 이제 원수들이 쫓겨난 후 이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쉬어보니까 또 다른 목마름, 갈증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돈을 주어도 성공을 주어도 축복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지를 못하고 또다시 예루살렘 광장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다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고향에서 안주하거나 자기 집에서 안주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집에 못 있습니다. 자꾸 교회로 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공사도 다 끝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니에미아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다 떠났고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음식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의복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샘물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꼭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속아 넘어간 후에야 가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의 원전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것도 사탄의 짓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에게 제안한 유혹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의 씨를 뿌렸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말씀이 자기 영에 부딪히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성에다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성에 호소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에게 말씀을 영어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울게 됩니다. 울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내게 오니까 체면불구하고 울게 돼요. 저는 1964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의회의 장소에서 의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날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말씀으로 건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충격이 왔어요. 굉장한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으로 변했어요. 그런 아주 격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됐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말씀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지기 시작을 하면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사람의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뭐 주책 없이 울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울고 또 울다 보니까 자기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불순종과 교만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죄의 깨달음은 연속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깨달으면 또 그 다음 걸 깨닫고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또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조상 때에서부터 이 죄가 흘러넘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통렬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 죄와 내 조상의 죄가 같다는 걸 압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느끼는 공통점입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죄의 속성은 조상 때들이나 자기 때들이나 아니 구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때가 생깁니다. 그거를 벗겨야 합니다. 세수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빨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히 영원토록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더러워지면 또 세수하고,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세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3주 동안 계속되는 집회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가 3주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백성들과 함께 아래로 백성들을 향하여 찬양과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네 가지 사건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그 네 가지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 그 기막힌 생활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울부짖었죠. 하소연했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땅이 바다처럼, 바다가 땅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것은 그들의 생애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계속해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면 그냥 직통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3일이 못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인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그것은 동물이었어요. 그 물은 목말랐어요. 3일 동안. 3일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벽 사이로 자기가 걸어왔는데 3일 동안 목마르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면 여기까지 대화 돌아오게 했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이방인들의 공격에 아말렉이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원수들의 공격을 막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율법에서 넘어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막을 또 세워주십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구약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지고 또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상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또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언약의 땅을 받도록 도와주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노예로 팔려갈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벽이에요. 아무 누구도 미래를 가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사건은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내 미래를 보면 미래가 뚫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또 없는 것이 다소 생기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미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이 편안해지면 찾아오는 축복을 주면 악으로 되갚는 그런 현상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악의 순환 단계,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의 순환이 시작이 되면 다른 한 바퀴는 은혜의 수단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바퀴가 계속 돕니다.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40년 있을 때나 적값 그리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이것이 계속 두 바퀴가 움직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물이 3일간 없어도 만나는요 음식이 4개월을 못 먹으니까 40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죠. 만약 계속 순종했더라면 은혜의 축복이 계속되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조그만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하고 그리고 힘들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사람한테 의지하는 이 악순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계속됐단 말이죠. 결론이 그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과 은혜의 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의 순환의 고리가 깨지고 은혜의 순환 단계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으로 보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악이 승리하고 은혜가 패배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들이 이 말세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처음부터 자연재앙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고 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변합니다. 따라서 자연도 변합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요, 사람이 악해진 것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지금 자연이 이 폭풍, 지진 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앙이 요동치는 것이죠. 사람이 미쳐가고 자연이 질서를 다 깨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의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그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처럼 지금 백두산이 화산이 터질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함경도 쪽에서 핵 폭발 그 핵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지각병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전 지구를 덮고 이번에 파키스탄의 바티 장관이 왔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2천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대.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역사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결국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막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들처럼 자손을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 죄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9장 26절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는 탈의는 연장까지 죽이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 넘겨 억압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통 가운데 주께 울부짖으시면서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큰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요 운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계속 따라갔다면 악의 순환에 덫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가? 어려움을 겪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 이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게 많구나, 잘못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은 교만의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못을 뻑뻑이 세우고 도무지 말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파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에게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전도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등띠 믿어서 가도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야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짖고 찾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한 것이죠. 이 역사의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은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이나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심판이에요. 그런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연결되다가 갑자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악의 순환의 고리는 깨져버리고 영원히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역사는 곧 끝이 나요. 역사가 생겼다는 것은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요즘 어느 나라도 뭐 미국도 유럽도 경제 위기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홍수치는 거예요. 범죄도 아주 심각해져요. 폭탄 테러도 심각해져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만 있다면, 미리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연도 소용돌이 속에 다 들어갔어요. 언제 어느 때 지진이 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재앙이 지구에 내릴지 몰라요. 이게 와야 합니다. 이것이 와야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게서 그렇고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글을 쓴 책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재림은 곧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재림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곧 온다.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14절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해답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해답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없듯이 우리는 사탄과 섞여질 수 없고 악과 섞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을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죠. 제가 한국을 보니까 불신앙적 환경에서 기독교가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 제가 3년 살았는데 영국은 기독교적 환경에서 불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봐야죠. 주변을 봐야죠. 체면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 150년 동안 1%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환경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도 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느냐는 문제. 베드로 전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많이 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을 여러분에게 친히 온전하게 끝내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높이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을 주께 맡기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방법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빌 브라이트 CCG를 창설한 분의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주제가 그거예요. 근심을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신문기자가 이 빌 브라이트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이게 빌 브라이트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모순된 말이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추궁한 것이죠. 나는 없다고. 이 질문을 기자가 다섯 번, 여섯 번을 해요. 둘 다 이제 화가 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나는 없다고. 위선인자가 아니냐. 왜 인간이 근심 걱정이 없겠느냐. 아, 나는 없다고. 이제 끝까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 브라이트가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다. 내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분에게 내 걸 다 주었다고. 그래서 나는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때때로 근심과 걱정을 내가 붙들어 매고 있지 않는가. 근심과 걱정의 발목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 문제 왜 없겠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방법은 근심을 빨리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라고. 고난이 깊을수록 누구를 더 보겠습니까? 근심, 걱정, 문제를 보겠습니까? 내가 근심, 걱정을 맡겨놓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구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때 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 시대도 이런 악과 은혜의 순환이 계속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을 때도 끊임없이 이런 일은 계속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은 계속됐고 구약 시대 전체 이런 일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자연히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듯이 믿음을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을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 다시 또 말을 주기를 주님이 곧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역사의 심판은 있다. 끝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악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고난은 있겠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받을 고난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요, 꿈만 같아요. 그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내가 지내왔나라고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데 또 못 견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을 텐데.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역경도 지나간다. 이 굴과 터널은 다른 거예요. 굴은 나갈 길이 없어요. 터널은 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나갈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차 타고 터널을 지났지만 그 영원하지 않아요. 몇 분 지나면 빠져나와요. 내가 굴 속에 갇히면 못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감으로 함으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사모해야 되고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터널의 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이후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현실이죠. 돈이 없다, 건강이 나쁘다, 뭐 이런 일에 우리가 억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23절부터 21절 3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이 구약에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교체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대답을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신약적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이걸 다 만들고 문서로 남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서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서 만들고 서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것이죠. 무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래서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한 거예요. 종말은 곧 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옵니다. 지구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끝은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눈물과 통곡과 아픔과 이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님이 오실까? 해가 지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실까? 그러니까 늘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묵상하고 역사의 악은 심판된다. 이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악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개선장군처럼 나가서 사십시오. 패배자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악의 고리를 끊고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굳건함을 주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